해마, 안녕하세요. 힘토피아입니다. 여러분들은 햄스터의 입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햄스터를 키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햄스터와 핸들링을 하다가 햄스터의 입냄새를 맡은 적이 있는데 와,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직까지 아찔하더라고요. 이게 특정 단어로 표현하기는 힘든데 따뜻한 음수 냄새? 한 3년 이상 안 닦은 입냄새? 정말 그 순간만큼은 코를 없애버리고 싶을 만큼 지독한 냄새가 났는데요. 이러한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햄스터를 반려하신 일부 집사님 또한 충격적인 햄스터 입냄새를 맡으시고 당황스럽고 끔찍했다는 글들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햄스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입냄새를 맡기란 쉬운 게 아닐 텐데 다른 집사님들은 어떻게 하다가 입냄새를 맡게 된 건지 궁금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경고의 의미로 입을 벌리며 찍찍거리는 햄스터에게 다가갔다가 입냄새를 맡은 집사님. 햄스터를 손 위에 올려 놀아주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출처를 따라가 보니 햄스터 입속에서 나는 냄새였다는 집사님. 햄스터가 뱉어둔 먹이에서 끔찍한 냄새를 맡았다는 집사님. 햄스터와 뽀뽀하다가 입냄새 드링킹 했다는 집사님 등등 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지 않아도 될 냄새를 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햄스터 입에서 끔찍한 냄새가 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햄토피아와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도 꼭꼭 눌러주시고요. 햄토피아가 준비한 깜짝 구독자 이벤트도 잊지 말고 참여해주세요. 헬로 햄토피아. 햄스터에게서 입냄새가 나는 첫 번째 이유, 햄스터는 이를 닦지 않기 때문. 햄스터를 진료하는 수의사분의 말을 따르면 햄스터는 음식을 먹은 뒤 사람처럼 양치질을 하지 않는 동물로 입냄새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양치질을 통해 치아 사이사이에 끼인 음식이나 플라그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속에 남은 음식물들로 인하여 구취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 햄스터보다는 1, 2년 이상 나이가 있는 햄스터에게서 냄새가 더 난다고 하는데요. 그럼 양치질을 시켜줘야 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햄스터에게 적합한 칫솔과 치약 또한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작디 작은 햄스터의 이빨을 닦아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람도 하루에 약 3번 정도 양치질을 하기 때문에 입냄새가 거의 나지 않지만 양치질을 한 번이라도 빼먹거나 자고 일어나면 입냄새가 지독해지는데 햄스터는 최대 3년 동안 한 번도 양치질을 하지 않는 동물이니 입냄새가 날 수밖에 없겠네요. 햄스터에게서 입냄새가 나는 두 번째 이유, 충치. 첫 번째와 같은 이유로 햄스터는 양치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충치가 생길 수 있는데요. 충치는 나이가 있는 노령의 햄스터에게 생길 수 있고 과일, 설탕이 많이 함량된 가공된 간식 등 충치를 쉽게 유발하는 음식 등을 자주 섭취하는 햄스터에게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햄스터의 윗니와 아랫니는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평생 자라기에 충치가 생기기는 쉽지는 않지만 총 12개로 이루어진 어금니는 생장점이 없는 연구치로 충치가 생긴다면 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답니다. 충치가 생기면 음식을 씹는 저작활동을 잘하지 못하게 되고 충치가 심해지면 치아뿌리까지 세균이 침범해 잇몸과 주변 기관까지 영향을 주고 악취 또한 생기게 되는데요. 햄스터가 오래오래 아프지 않고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급적 충치를 유발하는 음식은 주는 것을 자제하는 게 좋겠죠. 햄스터에게서 입냄새가 나는 세 번째 이유, 잇몸염증과 종양. 잇몸에 상처가 나거나 심한 충치로 인해 잇몸까지 괴사가 일어나거나 잇몸이나 입안 점막에 종양, 농양이 생기는 경우 등등 햄스터도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과 다른 동물이 겪고 있는 다양한 잇몸 질환을 앓을 수는 있는데요. 잇몸 질환이 생긴 경우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음식물이 평소보다 더 잘 끼일 수 있으며 보통의 햄스터는 침을 흘리지 않지만 구강 질환이 심한 경우 침을 삼키기 어려워지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입가나 턱 밑털이 침으로 흠뻑 젖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 때문에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게 되면 살이 급격히 빠지면서 기력을 잃고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밥을 잘 먹는지 몸무게가 급격히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햄스터에게서 입냄새가 나는 네 번째 이유, 부정교합. 앞니가 평생 자라는 햄스터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부정교합인데요.
유전적 요인, 외부 충격 등으로 부정교합이 발생하게 되며 앞니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거나 안쪽으로 급격하게 꺾여 자라나게 되면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만들고 길어진 치아가 잇몸 등을 찌르게 돼서 상처가 날 수 있고 안쪽으로 꺾여버린 치아 안에 음식물이 끼어 음식이 부패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제가 반려하던 윈터 화이트 햄스터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이 단기간에 빠져버려서 몸 여기저기를 살펴보던 중 위쪽 앞니가 안쪽으로 급격하게 꺾여 자라나 겉으로 볼 땐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이빨이 너무 길어져 입천장을 찌르고 있었고 그 안에 각종 음식물이 끼어 냄새가 나고 있었는데요. 확인하자마자 바로 병원에 달려가 치아를 자르는 치아 트리밍을 받았는데 정상적인 햄스터 앞니 두 배만한 길이의 잘려진 이빨과 함께 완전 검게 썩어버린 음식물 찌꺼기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평소와 다르게 입냄새가 심하게 나고 햄스터가 밥을 잘 못 먹는 것 같다면 혹시라도 햄스터의 치아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꼭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햄스터에게 입냄새가 나는 다섯 번째 이유, 볼주머니. 볼주머니와 관련된 햄스터 입냄새 원인은 대표적으로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볼주머니 염증, 두 번째는 너무 오래 보관된 음식이 부패, 마지막 세 번째는 햄스터에게는 미안하지만 음식을 볼주머니에 넣고 빼면서 햄스터의 입냄새가 배기는 경우라고 해요. 첫 번째의 경우 볼주머니에 농양, 종양, 각종 염증이 생기면서 피부 괴사가 진행될 때 쉽게 말해 살이 썩는 냄새가 나는 건데요. 이로 인해 햄스터의 입냄새가 심하게 느껴지거나 햄스터가 뱉어둔 먹이에 심한 냄새를 동반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의 경우 햄스터의 볼주머니에는 침샘이 없다고 하지만 원래부터 수분이 있는 음식을 보관하거나 입속에 넣고 빼면서 침이 함께 묻게 되는데 그 음식을 볼주머니에 오래 보관하면 음식이 상하게 되어 부패한 냄새가 난다고 해요. 힘이 펄펄 넘치는 1년 미만의 햄스터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 기력이 없거나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을 보관했다가 그 안에서 음식이 굳거나 뭉치거나 수분을 흡수해서 햄스터가 꺼내기 힘든 크기의 음식인 경우 볼주머니에서 꺼내고 싶어도 꺼내지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음식이 썩는 것도 썩는 거지만 그 안에서 세균이 번식하여 햄스터에게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도 햄스터가 음식을 꺼내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은신처 안에도 음식을 뱉어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햄스터를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도움하에 볼주머니에 있는 음식물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구잡이로 볼주머니를 밀어내면 볼주머니가 파열되거나 볼주머니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볼주머니 탈출증이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의 경우도 제가 햄스터를 반려하면서 실제로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저의 경험을 들려드리자면 2년이 훌쩍 넘은 노령의 햄스터가 자꾸 한쪽 볼주머니를 꽉 채운 채 비우지 않고 있길래 일부러 밥을 이틀 정도 주지 않고 보관한 음식을 먹기만을 기다렸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볼주머니에 들어있는 음식을 전혀 꺼낼 기미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살살 밀어서 확인해보니 저희 아이가 욕심을 너무 부려서 간식과 음식을 우겨넣다가 볼주머니 안에서 하나의 큰 덩어리로 뭉쳐지게 되었고 한창 기력이 없는 나이이다 보니 음식을 꺼내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결국 병원에 방문하여 볼주머니에 있던 음식을 모두 깨끗하게 제거하였는데 며칠을 따뜻한 볼주머니 안에서 발효되다시피 있던 것들이라 그런지 냄새가 참... 햄스터가 먹는 음식에 햄스터 오줌과 똥을 넣어 장을 만들고 한 1년 숙성시킨 느낌? 이런 우픈 일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햄스터가 음식을 잘 뱉어두는지 확인해보면 좋겠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햄스터 입에서 끔찍한 냄새가 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이 구독자님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입냄새에 관해 비슷하거나 우픈 해프닝이 있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고요. 햄토피아가 준비한 깜짝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릴게요. 햄토피아 구독과 해당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 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집사님들도 비슷하거나 우픈 해프닝을 경험하셨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귀여운 햄스터가 그려진 햄스터 보트를 총 두 분께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